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행복놀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복놀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려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했답니다. 행복놀이는 한국 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복지관 같은 개념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곳에서 하시는 자원봉사분들은 많은 행사를 한답니다. 오클랜드 도서관에서 부채춤 시연도 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답니다. 그림을 보고 계시지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즐거운 모습이 잘 그려진 그림이랍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핫초코와 딸이 좋아하는 카페 모카도 보이네요. 항구에서 서로 환영하는 인파들을 보고 계신답니다. 행복놀이가 북쪽에 있는 럭비 경기장까지 와서 김치를 가지고 왔답니다. 김치 나눔을 하는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진이지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들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한국파와 무, 배추, 고춧가루들이 열심히 모아졌답니다. 배추와 양념을 손수 하시는 손길들이 참 분주하고 바빴답니다. 배추들이 다 모아졌네요. 많은 양의 배추를 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셨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배추김치와 나막김치가 담아져 있더라고요. 고춧가루와 사과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샘표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하셨네요. 한국에서 와서 귀한 고춧가루랍니다. 이 나라는 넋비를 참 좋아해서 곳곳에 넋비 경기장이 있습니다. 행복놀이는 저희가 있는 동네에서 굉장히 멀리가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이곳까지 와서 배달을 해주셨네요. 정말 많이 싣고 오셨지요. 나누시는 손길이 참 분주합니다. 앞쪽에 행복 스티커가 보이시지요? 자원봉사자분이 김치를 주셨어요. 영관이가 김치를 들고 참 즐거워하고 있답니다.
포기김치와 남악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럭비장의 환한 모습이 보이시지요. 저희는 이곳에서도 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매 끼니마다 먹고 있답니다. 김치가 저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소지요. 한국에서보다 이곳에서 먹는 김치찌개는 정말 외국 생활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음식이랍니다. 김치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양념이 가득 팬 남악김치와 배추김치입니다. 국물을 겨우 내 김치찌개를 해서 먹었답니다. 봉사하신 손길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담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는 이곳에서 정말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이삿짐 가운데 가장 기묘하게 쓰는 물건이랍니다. 변압기를 이용하여 열심히 먹고 있어요. 남악김치가 보이시지요? 선홍빛 빛깔의 김치가 정말 정말 맛있게 보이지요? 겨우내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젓갈도 듬뿍 넣어주시고 비싼 한국 고춧가루로 맛도 내주셨네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K-페스티벌에서는 부채춤도 추시고요. 일회용 마스크도 나눠주셨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행복누리 복지대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